가족권 받아야 된다. 가족권 왜 받아야 되는가?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겠죠. 함께 밥도 먹고 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부자가 그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그랬더니 안 된대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죠. 우리 세상에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어요.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뭐 아쉬운 줄 몰랐는데 막상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물 한 방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받는 곳에 던져지고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른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잘못 판단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다 되는 줄 알았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라도 가서 전도하고 오겠다 했더니 그런 거 안 된대. 예,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뒤늦게 후회할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소돔성이 불탔을 때도 그랬잖아요. 소돔성이 불탔는데 그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아,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대낮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정신 나갔냐고 그랬더니 예, 정신 나간 사람 자기야. 예,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탔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앞만 보고 가라 그랬더니 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해가지고 뒤를 싹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가족들이 다 망한 거지. 반면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업적이 없어요. 예, 노아가 배 만들고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피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노아가 제일 성공한 게 가족 구원. 홍수를 피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가족 구성원을 잘 지켜나갔다는 거. 그것이 노아가 성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신앙이 자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국가에서 말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신앙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 잣대라는 게 있잖아요. 다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와 해가지고 털면은 안 걸릴 사람 없어. 다 걸린다고. 근데 그 잣대를 우리 국민들한테는 대면서 자기 자신들은 더 큰 짓을 하고 다니면 그거는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그냥 그 신앙이 자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는 교회를 다닐라 하는데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막 끌고 가라든지 이슬람이 되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지 방임해가지고 죄를 막 짓는데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이 안으로 적용되는가 밖으로 적용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외 입양 아들이 이제 한국을 찾잖아요. 모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원망 별로 없대요. 부모님이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왜 해외 입양 갔을까? 이런 거는 사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국가 선택권을 안 줬냐 얘기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더 유감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양이 되더라도 우리 한국에 입양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한국에 입양하지 왜 나를 막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나 그런 집에다가 입양했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깐난내기지만은 그런 판단력이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국가나 우리 사회 구성은 전부 다가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임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국가가 막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에서 그 합의를 볼 때 그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입양이
그 원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합의가 돼야 된다. 근데 무작정 막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합의해서 가족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있다. 그럼 천국이 좋으냐, 지옥이 좋다. 그거는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가족이. 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의 앞날에 대해서 니는 니대로 알아서 하고, 뭐 너는, 우리가 그, 너는 학교 가야 되고, 너는 직장 가야 되고, 그건 오늘 저녁에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용무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우리의 최종 운명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어젠가 그제 뭐 인터넷 뉴스에는 이상한 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내과 의사 중에 죽음학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한 전도사를 해가지고 막 강의하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분 얘기는 죽음 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파동이 같은 물질끼리 모인다고 뭐 그런 헛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 머리 가지고 그 연구해서 그거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예. 근데 또 막 신문에는 막 또 크게 내놨어. 신문에는. 막 그 말 되는 얘기입니까? 뭐 파동이 같은 물질끼리 모였다고 그런 내세가 있답니다. 그런 내세. 그래서 그걸 믿고 다닌대 지금. 그래서 아이고, 그 양반 안 됐네. 예? 내세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또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뭐 죽은 사람들의 뭐 체험 이런 걸 모아가지고 죽음학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리고 안 보고 온 놈을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냐고. 병도 못 고치면서. 죽음은 당연히, 그러니까 맨날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 죽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막 필사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알아낸 겁니다. 아이고, 그거 안 되는 거지, 그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자기는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죽는 게 겁이 안 난대. 같은 물질끼리, 파동이 같은 것끼리 모인다 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성분인데 섞일 수는 없는 건 맞은 것 같아. 근데 그 연구 백날 해봐야 내가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의 그 상태를 규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인격적인 거를. 왜냐하면 죽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했거든. 근데 설령 바울이 보고 와서 설명하려고도 설명이 안 되는데 모르는 놈을 연구해가지고 천국의 좋은 것을 어찌다 말하려.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저 그 서울대 내과 의사보다 죽음학 전도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요. 아멘. 오늘 저기 회사 가서 밥도 안 사세요. 에,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니들은 죽음을 아냐. 죽은 다음에 어디 간지 아냐.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어디 간다 하더라도 그 미국에 비자 받기도 지금 힘들어요. 그 속된 말로 자존심 상해. 가가지고는 막 대사관 앞에 줄을 서고 요즘은 좀 나은데 옛날에는 막 그 막 줄을 있는 대로 서가지고요. 가가지고 영사라고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줄 섰는데 미국 뭐 하러 가냐 해서 말하면은 오케이, 땡, 그러면은. 아,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 퇴짜나 버리면. 더러워서 안 간다, 미국.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가지만. 여행 가는데. 아, 근데 그거 하려고 해도 막 줄 서고 가는데 막 온갖 자존심이 다 상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합니까? 준비를. 예?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를 고3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지. 고3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막 닥달을 해가지고 너 서울대학 가라고 헛되게 하면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면 서울대학이야. 예? 10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한번 이민 가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정착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역이민도 많잖아요. 예? 고달픈 거예요, 미국 가도. 돈 없으니까 미국 가는 거지. 돈 있는 사람 한국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누릴 게 많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의료보험 뜯어 고쳐야 된다는데 미국에서 못 고치잖아. 근데 우리는 3천 원 되면 가서 병원가 다 치료받잖아. 그 저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를 가려고 해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가족이 멍땅 천국으로 이사하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지 몰라. 준비도 안 하고.
뭐라 그러면 그런데 뭐 하러 가냐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 가는 데는 뭔데 그렇게 가냐고, 지옥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준비하고.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가족 구원하는데 어려운 게 뭔가,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그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간에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거하고가 굉장히 이게 물과 기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애는 똘똘 뭉치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말이에요. 또 생일날이면 잔치 해가지고 먹고 말이에요. 얼마나 잘 먹는지. 육신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기름이 섞이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나 천국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하나님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100% 나눴으면은 영적인 거는 1000% 나눠야 되죠. 아멘? 아니, 밥 먹는 거는 그 다음에 소화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영원하잖아. 근데 육신적인 것만 계속 가족끼리 나누고 옷 입혀주고 뭐 해주고 뭐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온갖 하더라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아, 막 춤추고 잔치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아멘. 예? 영적으로 결속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식구들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처럼 보인다고. 근데 영적인 것이 없이 보면은 완전히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섞어가지고 이게 DNA 조작이야. 우리가 장난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육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예? 그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큰일 납니다. 예? 천국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봐야 되는데 골치 아픈 사람 천국에서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부터 잘 볼 생각하라. 아, 그런 마음 갖고 살면은 가족 천국 이루어지겠죠. 아멘? 잠깐 살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항상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 그랬죠. 글 쓸 때 그 골목에 나가서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다가 해가 지면은 얘들아 오늘은 그만해 내일 하자 땅 따먹기를 밤새도록 하냐고. 예? 가서 고무줄 넘기를 밤새게 하냐고, 밤새도록 하냐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해지는데, 그 해가 잠깐이면 떨어지잖아. 놀다 보면, 정신없어서 보면.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안 가지만, 노는 데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인데요. 가족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3대가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얼마나 오래 살아요. 얼마 못 살아, 같이. 그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손자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게 그 시간제 게임이다네. 시간제 게임이다고. 그렇게 아셔야지 정신이 바짝 난다. 우리 가족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식구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 뭔지 다 안다 그거예요. 다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를 보니까 너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만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표시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냐 그러면 다 X라고 치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더라도 존경할 수 있는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보니까 X다 그 얘기지. 네. 예수님은 너를 보니까 X예요. 예수님 오케이 교회 X. 그게 문제라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말하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그러니까는 척 보면 척이야. 예. 딱 보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지만은 불신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교회를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머리가 하얘졌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머리 하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야죠. 그거 가서 뉴스 한번 보세요. 그 찾아보면은 막 죽음의 전도사라고 막 서울대 내과 의사인데 뭐라고 막 했다라고 그런데 막 파동끼리 모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나사로는 복락에 참여했고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알아먹기 쉬운데 무슨 뭐 파동끼리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골치 아프잖아. 예? 그런데도 막 그런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거에 관해서 전도를 알려줘도 말이야. 식구들이 그런가 이렇게 할 텐데 가가지고 그 집사님 있잖아. 집사님 면에 쌍꺼풀 했는데 이상하게 했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막 삐라를 뿌리면은 김정은이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막 쏜다 아니야, 이제는. 삐라만 넘으면은. 그죠? 예? 전단 살포하는 거. 그러가는 건 뭐냐면 막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라고 어쩌고 떠들면서 우리가 볼 때 말 안 되지만은 말이에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를 할 때 보면은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은 여호와를 이제 야훼를 그 너무 두려워서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쓸 때 목욕 재개하고 그 필사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저 터키 같은데 그리스죠. 그리스 가면은 그 마테오라라고요. 수도원들이 산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북한산 뭐 꼭대기 예를 들면 바위 위에 그가 막 거의 수직절벽이죠. 90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올라가서 수도했다 이랬는데 거기서 보면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좁은 공간에서 요만한 데에서 집을 짓고 수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했던 사람들의 그 유골들이 막 다 보관되고 그래요. 평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필생 했던 게 뭐냐면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 뭐 정성스럽게 썼다고. 그거를 평생에 경건으로 알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더 했다니까요. 아예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은 입에도 올리기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걸 피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뭐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를 씹는데 말이야 무슨 막 술 안주 하듯이 씹어요. 교인들이 그런다, 교인들이. 그런 거 가만두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저것도 못해서 존엄을 갖다가 이렇게 욕하냐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하나님 막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한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하는 걸 보면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은 마구잡이로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연예인하고 하나님하고 구분 못하는가? 아 연예인은 그 씹히는 게 연예인이야. 뭐라 그러면 뭐 따뜻해가지고 스캔들이 있으면은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럼 막 인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적당히 하고 그러면 또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햇볕에 볼 때 먼지 하나 날아다니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아멘?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래야지 식구들이 감동받을 판인데 맨 무슨 뭐 권사님이잖아. 근데 뭐가 토크 뭐가 어쩌나 이런 얘기, 시집급자란 얘기를 하니까 아, 교회 쓰레기가 있죠. 먹다 버린 쓰레기 있지. 어제도 청년부 갔더니 뭐 유년부에서 먹었는지 초등부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 과자 부스러기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는데 또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요구르트도 두 병 남아있으니까요 저기 에버그린 가서 드시고 싶은 사람 요구르트 안 치웠으면 거기 오늘 가서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게 임자요. 요만한 거 병 두 개 남겼더만. 제 눈에는 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 몰라. 예.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도 떨어진 눈물방울 이런 걸 보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확 그런 감동받는 거 봐야 되는데 뭐 요구르트 돌아다니는 거 먹다 남은 거 가져가서 드시면 돼. 오늘 아침에 가져가세요. 누가 예?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쓰레기가 나오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왜 보석 같은 믿음의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허구한 날 가가지고 괜히 뭐 교회 갔더니 있잖아 갔더니 뭐 먹다 남은 게 있잖아 그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있죠 어떻게 할 거야 치우면 되지.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말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몇 가지 봤던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진짜 그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입니다. 아이가 아빠 전도하는데 가가지고 울었대. 아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톡톡톡 떨리면서 울었대요. 딸이. 그런가 아빠가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왔지. 막 저기 LG에서 잘 나가는 분이래. 그런데 그 딸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 지옥 가면 안 되고 울었더니 교회를 나온 거야.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분 내가 봤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더래. 두 번째는 새벽마다 기도 나가는 아내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어느 날
네가 왜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냐고, 잠도 깨우면서 이렇게 나가냐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답니다. 부인이 당신 구원받으라고 한다. 구원받으라고 한다. 이게 또 안 되네. 예, 구원받으라고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새벽마다 아내가 몸상하면서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새벽에도 기도하러 안 가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우리가 그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요.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돌발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건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태반의 경우가 상식대로 안 돼. 저희 아버님은 저희 부친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는 제가 미쳤냐 아니냐 그 얘기를 저희 외숙모님한테 했어. 교회 권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받고 온 거야. 그 집에 와서 기도를 냅다 했더니 이제 저희 부친이 쇼크를 받은 거죠. 얘가 돌았냐 안 돌았나.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돌았냐 안 돌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돈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지. 저 대학 다닐 때.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로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오기를 주변에서 권했는데 몇십 년을 권한 거야. 몇십 년을 권했는데 안 했거든요. 교회 안 나왔다고. 근데 어느 날 뭐 애가 이상해졌으니까 아들이 이상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두 말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방언을 하면은 막 그런 거 한다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막 이리 보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몇십 년 동안에 가족 구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는데 그냥 완전히 핵폭탄이요. 네가 방언만 안 하면 교회를 가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보고 나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래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륙에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던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그 가족들이 다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막 누나랑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이 테일러가 자기는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물과 기름이 좀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해서 우리는 말하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멀리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집에 앉아서 집에서 있는데 혼자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그냥 굴러댕기는 경건서적이자 말하자면 책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믿지도 않고 이런 거 하냐고 이렇게 집어던졌던 책인데 그걸 집어던져서 집어가지고 들어서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가족권 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예정했는가는 우리는 뚜껑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가로차놓고 네 가족은 절대 안 됨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리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유아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자기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구원이 배제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가족 구원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배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10년 20년 했는데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예. 갑자기 방언하고 나니까 저거 전달 안 했거든요. 그걸 방언하고 나니까는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교회를 나오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원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에 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오늘 이 간수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 맞고 들어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막 얼마나 매를 심하게 때렸던지 이게 살이 다 찢어졌죠.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한밤중이나 돼서 우리로 말하면 뭐 두세 시나 됐겠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매를 두드려 맞고는 다 피가 터지고 해가지고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묶인 사슬이 다 풀려주고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간수가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하면 자기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한테 간수들 가족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맞은가 하며 도망가서 살 수 있는가 하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 할 때 남의 식구들 간수 식구들을 구원하는데도 그 정도 했으면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감옥 10번도 더 가야 돼. 감옥 10번도 더 가야 되고 여기가 막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뼈도 막 부러져야 돼. 네. 그리고 막 내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가족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구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요, 부끄러워하거나 나 모른다 하면 안 돼. 아,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몸이냐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믿는 거를 설명을 못하면 안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내신 하나님이고 독생자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기초를 닦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가 있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다 같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왜 좋은 밥 줄 줄 알면서는 왜 영의 양식은 안 주냐고요. 물론 이게 그냥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는지 아, 그거 성경에 막 얼마나 많이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의 양식을 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고롭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수고롭다 생각하면 안 되고 매를 맞는 그런 육체 그 고통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언 예, 그것도 똑똑하게 해야지 식구들이 똑바로 알아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네가 돈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나가버려요. 진짜 영영 가출해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렇게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 아들 막 그렇게 왕처럼 대접하니까 아들이 아이고, 종이라도 좋은데 아들 시켜준다고. 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영원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 사랑이 최고죠. 영적 사랑을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는데 줄 거는 사랑밖에 없지. 왜냐면은 이게 빛과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공격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러고 정말 나는 교회가 좋냐 그러면 나는 술집이 좋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라니까. 근데 공격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지치는 놈이 지는 거지. 근데 원래 미워하는 놈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미워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니까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질라면 미워하세요. 이기려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 가지고 이기는 거지. 해가 뜨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니까 우리가 등불 켜고 나가면 못 살아요. 해가 뜨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 우물을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우물을 퍼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우물을 자꾸 퍼주면 말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물을 퍼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사랑을 퍼주는 게 아니야. 나도 생각하면 성질 나니까 두 배로 더 갚을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천국도 아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에게 악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다 있지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우물 내가 판다 그러면 우물이 마른다니까요.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랑을 하냐고. 그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리고 교회 안 가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천국 너무 좋은데 그래도 너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또 사랑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오래 가는데요, 사랑하는 건 더 오래 갑니다. 이 사랑의 이 유전자가, 사랑의 인자가 훨씬 더 강해요. 그게 우성이에요, 우성. 그 남녀 간에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결혼해 사는 거 보면요, 이거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 진짜 막 그 결혼해서 막 둘이서 손잡고 뚝뚝 오는데요, 진짜 용감해 보여요. 자기들은 이뻐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용감한 거야.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거야. 어떻게 둘이서 믿고서 평생에 살겠다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근데 철 들고 나서 보면 뭐예요? 내가 뭘 좋아가지고 저렇게 프로포즈하고 저렇게 평생에 사냐 이런 생각들 해보지요. 해보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만은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존속시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럽니다. 먹고 사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전쟁이에요. 사랑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사랑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지. 먹고 사는 양식, 먹고 사는 양식 끝없어. 바다를 뒤지면 바다 고기 너무 많고, 예? 씨를 뿌리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원래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통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 지구의 종말이나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은 그 사랑이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종족 번식도 되는 거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부상조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너 죽이고 나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봤잖아요. 독일에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막 그 지금 결론이 뭐 자살 비행해가지고, 자살이 아니라 살해죠, 그죠? 예, 그냥 자기가 뭐 하강 버튼 눌러가지고 막 갔다 왔냐, 알프스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할 게 뭐가 있냐고. 비행기 앉을 수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비행기 탈 때 이게 저가 항공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 조종사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면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목숨을 너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사고를 내면은 당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뭘 장치를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갔다가 뭐 내가 죽이기로 하고 작정하고 들이받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나중에 비행기 사고의 종말도 기체 결함보다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기체 결함보다는. 결국에 우리가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사랑이 승리하면 그 가족 행복한 겁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도 사랑이 많으면 그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랑이 많으면 그 가족은 천국까지 가서 영생토록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 복음의 전쟁은 사랑의 전쟁이에요. 어쨌든 간에 많이 참고 많이 견디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가서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해가 뜬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내가 오늘 뜨는 해를 보면서 아 인생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거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고 가서 일하게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해 뜨면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 그 사랑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돌보면서 하는데, 사랑을 줘가지고 안 넘어갈 놈은 없어요. 요 화초도 그런 데잖아요. 미워하면은요 다 죽습니다. 집에 있는 개들도요 식구들 봐가지고 꼬리 흔들대면서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예. 남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싸나운 사람 오면요 슬슬 피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요 막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공연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예? 그래야 우리 식구들을 다 천국 백성 만드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밖에 없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데 안 됐다,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난관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예. 교회를 위한 짐도 지고요.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행복한 영적으로 풍성한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뿌려야 될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너무 많아요.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가족이 되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예.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희 얘기를 많이 해서 참 미안하긴 한데요. 근데 우리 식구가 다섯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영적인 면에 있어서가 사실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은. 예. 참 다행스러운 게 많아요. 예. 저희 막내는 여기 호곡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직업이 뭐냐,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런 거 싫었대, 막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아마도 좀 목사님, 목회자 자녀니까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염려했죠. 그랬는데 보니까, 그래서 막, 예, 그 억지로 내가 막, 억지가 아니라 막, 가라 해서 막 간 거지만은 학교 가서, 대학 가서 더 막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참 가족들이 다 원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진짜 저희 가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예, 좋아요. 좋은 거는 여러분 닮으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뭐 잘 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그래도 다 뭐 하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함께 모이면은 교회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돈 없어도 참 불행한 게 많아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 예. 제주도 가서 어디 가서 잘래 그러는데 막 이렇게 호텔 가서 잔다 막 해준다 편하고 좋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영적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 예. 그 일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예.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어제 막 예배 시간 얘기했지만은 막 메일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폭탄 메일입니다. 예. 나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너는 뭐냐 막 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왔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문 닫아 놓고 서로 간에 남남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만 만나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슨 재미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거냐고, 매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만 할 거냐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삼겹살 파티만 할 거냐고. 육신적인 그 사랑이라는 게요 가족끼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 있는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눈물 뿌리고 감옥이라도 감옥 가고 매라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